임창정 여자친구 이혼 사유. 임창정 여자친구 열애 풀스토리. 올해 임창정 나이 43세 그에게 20대 후반의 일반인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놀랍다. 특히 임창정은 새아이를 둔 아빠이며 여자친구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 자체가 기적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임창정 여자친구는 일반인 요가 강사라고 한다. 또한 임창정의 신곡 내가 저지른 사랑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임창정 여자친구의 사진도 실제 연인 사진이라고 밝혔다. 임창정은 자신의 열애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솔직히 심경을 밝혔다. 열애 사실을 일부러 숨기진 않았다. 몇 달째 공개 데이트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기사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다. 이처럼 임창정은 사랑 앞에 당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친구와의 나이 차이에 놀랐지만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보였다. 임창정 여자친구는 요가 강사답게 키가 무려 176cm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느슨한 몸매를 소유한 미인이며 평소에 데이트를 즐길 때 주변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임창정과의 남다른 애정을 과시할 정도라고 한다. 한편 임창정 소속사는 이번 열애 인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연하의 일반인과 교제 중이며 지난해 지인 모임에서 만나 5월부터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 임창정이 가장 힘든 시기에 옆에서 힘이 돼준 분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창정 여자친구는 과거 한 꽃치구이 브랜드 CF에서도 임창정과 동반 출연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아마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시작되었던 게 아닐까 싶다. 임창정 이혼 사유 알고 보니 전철 우머성 찌라시 판결. 임창정 열애 사실에 모두가 축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임창정 여자친구와 결혼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알다시피 임창정은 새 아이의 아빠이며 나이 차이가 여자친구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여자친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창정의 경제적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결혼에 대해 상당히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임창정 열애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처와의 이혼 사유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임창정은 지난 2006년 프로골퍼 아내와 결혼했지만 지난 2013년 4월 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창정 이혼 이유가 잘못 알려져 임창정이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임창정과 아내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퍼지면서 두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창정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 루머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모두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게재한 글에서 임창정 전 부인이 외도를 했고 이들이 낳은 셋째 아이가 임창정 씨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퍼뜨렸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홍판사는 다음과 같이 진실을 밝혔다. 연예인 임창정과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대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아들이다. 네티즌들은 임창정의 전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냈다. 전 부인인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로써 임창정 찌라시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임창정은 다시 활발하게 방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임창정은 세 아들 중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아직 어린 막내 아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창정은 그 누구보다도 모든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빠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두 번 다시는 퍼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끝으로 임창정 여자친구와 열애를 축하하며 지금처럼 자신의 사랑에 당당한 임창정이 되었으면 한다.